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수준인지 제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이번 시간에는 개발법 함께 나가십니다. 53번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박수하면 임손입니다. 그래서 답을 5번, 시행방식의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4번입니다.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은 도시개발채권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하는 자는 도시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채권 발행하는 경우 발행총액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소멸시효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래서 7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조례로 하는 것이지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는 바 없습니다. 5번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받은 자는 채권 매입하여야 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5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천국이란 말 기억난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천국이란 말이 해결되셨다고 하면 2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3번은 제안입니다. 지방공사장이 아니라 공공기관장, 정부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지방공사장이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장, 공공기관장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봐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54번 문제와 관련되어 공법상 채권 제도는 몇 개 있다? 네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과 개발법의 도시개발 채권 그리고 개발법의 토지 상환 채권 그리고 주택법에 주택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여기 시설채권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개설사업과 관련된 매수 청구 있는 때 현금 대신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경우이고 특별히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특광시군입니다. 토지 소유자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인 때 3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발행 절차와 관련되어 매수 청구 있다고 하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고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발행하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인데 이들은 누구의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여기 도시군 개설 채권은 매수 청구 시에 현금 매수해야 되는데 현금 대신 채권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나갈 돈을 채권으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채권 발행함에 있어서 상환 기간에 관한 사안이 중요한데 우리 칠순잔치하기 위해서는 몇 년? 10년. 3천만 원 가지고 환갑잔치했다면 칠순은? 채권 상환해서 그 돈 가지고 해야 되죠. 상환기간은 10년 된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반면 개발채권과 관련된 사안은 우선 대상입니다. 저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거나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재원 조달할 목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한다. 그 말 넣으면 틀립니다. 시설 채권은 매수 청구받았을 때 매수 대금으로 발행하는 것이지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기 위해 발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는데 만약 대한민국에 가장 인구 작은 시군구가 있다면 특광촌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양양이라는 곳이 인구가 3만 명이 채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 양양군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서 지하철 놓겠다고 채권 발행하게 되면 그 지하철 설치는 잘 굴러가겠습니까? 회사 부도나겠습니까? 부도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은 그 목적이 지나친 개발사업, 지나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발행하는 자는 시도지사이고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조절할 목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이 적정한지를 파악하고자 승인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시설 채권의 경우는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면 상환 방식으로서 원금에 대해서는 5년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2년 안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은 5년 이상 10년 범위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그 공사는 5년 만에 끝나고 환지 방식의 경우는 10년 만에 끝나기 때문에 그 상환 기간을 5년 내지 10년 범위 내 결정하게 됩니다. 취지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원하는 때 매수 대금 일부를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여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하고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상환이란 말 쓰기 때문에 발행 방식은 항상 기명증권입니다.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 없습니다. 수용 방식의 개발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 따로 정해놓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주택 상환 사채는 주택으로 상환한 사채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채 발행 계획 승인받은 때 주택 상환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고 저 3년은 주택 상사채 발행일부터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4개 채권 중에 누구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는 것은 도시군 계획설 채권만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상환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토지상환채권은 언제만 발행할 수 있다? 소용방식일 때 토지소유자 원하면 매수대금 일부를 토지상환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항상 나오는 것이 2분의 1입니다. 원형지는 3분의 1. 원형지 해결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3분의 1까지만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의 경우는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 전체 물량의 얼마까지만 2분의 1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54번은 저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3번과 55번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현재 도시발 사업은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시가지 조성 사업과 단지 조성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한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개발구역이라 하고 저 개발계획, 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와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원칙적인 수립 시기는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녹관농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구역 전체 면적에 주상공이 차지하는 면적이 30% 이하라고 하면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시처럼 국제공모전을 거쳐 도시개발에 대한 설계 도면을 공모한 경우라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 개발계획에는 17개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의 내용입니까? 실시 계획 내용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저 17개 내용 중에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4개. 박수하면 임순, 박수하면 세 단입니다. 세입자 주거 안정, 단계별 사업 추진. 이 말 나오더라도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었던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중에 사업 시행 방식이 개발계획 수립 시에 결정되게 되는데 수용은 상관없지만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국공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국공지 포함합니다. 개발법에서는 딱 하나, 실제 두 개이지만 우리 시험에 나온 건 딱 하나입니다. 지병 동일 때만. 국공지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국공지 포함한 상태에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걸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문제 하나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은 주상공이면 언제든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녹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개발용도로 정해놨을 때 녹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라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회 때 시험에 나왔지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십니다. 주거적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죠. 이 네 곳은 만, 공업지역은 3만, 비도시역은 30만 정부자 이상일 때. 다만 이런 면적요건과 관련되어 취하면 개대지, 균형, 면적요건 갖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의 경우는 저 면적에 못 미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인데 국장은 천국이었습니다. 천재지변 국가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의 결정 경우로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제안 요청을 함께 오셨습니다. 요청은 중앙이 장관에게 그리고 제안은 정부투자기관장 등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정부타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란 말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원래 제안은 비행정청이 시군구청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요건 갖췄을 때만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던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제안하고자 한다면 가출 요건 연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한번 제안하게 되면 처리 기간은 1개월?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이라면 45일 이내 수용 여부 통지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이라면 1개월 내 수용 여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에서는 60일과 30일입니다. 도정법은 일단 적어놓습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도정법 공부하다 보면 앞서 공부했던 개발법과 국토개혁법이 완전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것만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것만 중요한 것만 해나갈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냥 답만 정도 체크아웃 해나갈 겁니다. 도정법은 그게 마음 편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그 이유는 천천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줄 게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위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목의 식재, 벌채, 특광지원에 허가받아 할 수 있죠. 나무 심는 것도 특광지원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스피노자를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어야 된다. 도시개발구역에 사과나무 심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가받아야 된다? 특광지원 허가받아야 됩니다. 개발의 허가 관련된 허가 대상에서 7번 중목의 식재 벌채가 추가되었다라는 건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받을 필요 없지만 경작지에 관상용 중목을 임식재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것까지 다 하시고 엄청 많이 하신 겁니다. 원래는 저는 이것만 합니다. 두 개만. 도시발 사업이 제대로 끝났다고 하면 그 다음날 해제되게 되는데 수용 방식이라면 공사료 공고 다음날, 환지 방식이라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발 사업이 미완성 상태라면 종전 용도로 환원돼야 됩니다. 구역 지정 후 실시계획 언제까지? 3년 내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2년 3년입니다.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각각 5년 5년으로 한다. 그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시행자와 실시계획입니다. 시행자 파트에서는 우리 항상 하신 게 조합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대행은 누가 하는 것이다? 대행. 공공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설계 분양을 주택건설업자에게 맡기는 건 그걸 대행이라 하고 위탁은 시행자가 항만, 철도, 토지 매수 업무 등을 공공에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며 신탁은 민간이 신탁업자인 민간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는 1실 2차 기억난다.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그리고 지병동 기억나십니까? 정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야 되지만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나중에 문제 나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까지 괜히 했나 봅니다. 56번 보십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도시갈 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도시개발법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지정권자. 지도의사 아니라 그냥 지정권자. 다만 환지 방식의 환지계획 인가 시에만 시, 군, 구청장이 인가권자입니다. 환지계획 인가만 누가 한다? 시, 군, 구청장.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관할 관청은 항상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조합설 인가 받고자 한다면 면적? 면적이 3분의 2죠. 총수가 2분의 1. 그래서 면적 총수가 바뀌어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의 조합은 조합총회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에 들 수 있다. 3번 맞는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소유자만 조합원이고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고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조합 임원은 겸할 수 없죠. 겸직 제한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올해 조합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도시발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1단계 만들어집니까? 2단계 만들어집니까? 2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 그 사업 시행 방식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조합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수용 방식이나 일부 환지 방식이라면 조합 만들 필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환지 방식일 때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고 그때 조합 만드는 것이지 수용 방식일 때는 조합 만들 필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 설립과 관련된 절차,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음으로써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조합은 지정권자의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되게 됩니다. 인가는 설립 요건이고 등기는 성립 요건이죠. 우리 민법에서 법인 안 배우시죠? 민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인 배우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모르는 척 하지 말아주십시오. 인가는 설립 요건이고 등기는 성립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에는 집행기관인 임원과 의결기관인 총회 그리고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특별히 도시개발조합 임원으로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라는 것을 각각 두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임원과 관련되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데, 이 자격 요건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일 것, 도시발구역 안에 소유자일 때만 임원 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특별히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저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그것 기억하는 게 여기에 시험권입니다. 그리고 이 임원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업무와 관련되어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누가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도시발 사업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겸직할 수 없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의결기구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특별히 총회 구성하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의원회는 총회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기구인데, 이 대의원회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5개 있습니다. 정하나, 깨, 임, 해. 5가지는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무조건 조합원 됩니다. 찬성한 반대하고는 관계없이 강제로 조합원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조합원에게는 결격 사유라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미성년자이건 피성년후견이건 교도소 가계시건 상관없이 항상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강제성 인정되기 때문에 이 조합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 특별히 의결권과 관련되어 보유 면적에 미례한다, 보유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가지고 있다, 평등한 의결권 가지고 있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시와 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했다고 하면 조합이 강제 징수한다? 강제 징수는 누구만? 삥 뜯는 것이거든요. 삥 뜯는 것은 누구만? 행정청만. 그래서 시군구청장의 위탁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위탁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는 4%라는 것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예를 보시는 게 1입니다.
대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일실 이착은 시행자 변경 사유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병동은 전부 한지방식의 토지 소유자 조합 대신 지방 자산체가 우선 사업 시행자 되는 경우였습니다. 대행은 공공이 주택건설사업자의 일 맡기는 것, 위탁은 시행자가 공공의 일 맡기는 것, 신탁은 민간이 민간에게 일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 얘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시죠? 오실 분 맞췄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면 예, 56건에 대해서 3번 해놓습니다. 56건입니다.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시행자는 학교 등을 여기 학교는 참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학교로 돈 번 사람이 있다 없다. 액면상 없습니다. 액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학교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격 이하라는 말만 그냥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지 않고 가로해놓습니다. 조성토지 등과 원형지 공급받아 이용하는 자에게 대금 전부 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것 선수금 제도입니다. 선수금 받고자 한다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3번 대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철도시설공단이라는 곳 나는 기억한다? 철도시설공단. 역세권 개발사업만 공단에서 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사업은 두 줄 밑에 단지 또는 시가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단지 조성사업, 시가 조성사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부합해야 한다 마음에 드십니까?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마음에 드십니까? 한문을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들어맞도록 되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부합해야 한다, 부합해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저도 부합이 낫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51번은 답을 2번으로, 58번입니다. 환지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환지계획에 환지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달 소멸한다. 1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3단계 도시화 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수용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걸 기억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은 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실시계획 고시한 때입니까? 세부모노 고시한 때입니까? 세부모노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이 수용 방식은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 현금 보상하는데 불구하고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은 때만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원하는 때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발행 규모는 조성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얼마? 2분의 1까지만. 상환 기간 따로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이자는 누가 결정한다?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은 양도한다 못한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는 거래할 수 없지만 토지 상환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진 자에게 개발사업 모두 끝난 이후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그 방식은 경쟁 입찰 방식입니까? 예외인 추첨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수용 방식은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된 이후 조성되는 토지를 매각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돈 받고 파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소금이라고 하고 선소금 받고자 한다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원형지. 원래 개발사업 다 끝나고 팔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미리 팔 수 있습니다. 저 원형지 공급하고자 한다면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가를 포함한 공공과 학교 만드는 자와 공장 만드는 자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들에게 공급하게 되면 그 규모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1. 그리고 공급 방법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수의계약이 원칙이다. 수의계약이 되십시오. 수의계약 원칙인데 학교 공장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 경쟁 입찰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에게는 국가를 포함한 공공에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원형지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 공장 만드는 자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 공급가격은 시가를 기준한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원형지에 대한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공사 비용을 더한 금액을 토대로 원형지 개발자와 시행자 사이에 협의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확보하는 것을 자산을 목적으로 10년 안에 매각할 수 없죠. 다만 2주 대청령 주택 건설하는 때는 매각 가능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받은 때에도 매각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매각 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이다? 10년이다. 잘하시는데요. 만약 원형지 공사하려고 공고일이라면 그때는 5년. 최대 이야기를 하면 10년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에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오는데 다 맞추실 것 같은데 대답은 없지만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여기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사후 현물 보상인 환지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저 환지 계획을 시군구청장에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환지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환지 처분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하게 되면 보상해주는 땅을 뭐라 한다? 채비지라 합니까? 보류지라 합니까? 환지라 합니까? 보상한 땅을 뭐라 한다? 환지. 그러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음날 취득했다고 하면 종전 토지 소유권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하나 생겼다면 하나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당일날 권리 소멸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음날 항상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이래는 권리 소멸, 다음날은 권리 발생이라는 말 꼭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환지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적응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증환지, 감환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환지, 감환지 하게 되었을 때 또는 증응환지 하게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환지 부지정할 때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나치게 작은 토지를 법에서는 과소토지라는데 이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토지 소유자가 외국 이민 가면서 신청 또는 동의하게 되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번째 경우에 임차권자가 존재하면 임차권자의 동의 받은 때에만 환지 부지정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시행자가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할 때 그 토지에 임차권자 존재하냐면 임차권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과소토지일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도 없고 임차권자의 동의 받을 필요도 없이 환지 부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입체환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입체환지는 아파트 주는 것을 입체환지라 표현합니다. 저 입체환지 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있는 때 입체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체환지하고자 하는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존재한다면 임차권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 없다. 아, 주는 것이 않습니까? 주면? 됐지. 임차권자의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저 계속하는 것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일입니다. 우리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지만 공고 다음 날에는 권리 발생하고 당일에는 권리 소멸하는 겁니다. 다음 날은 권리 발생, 당일에는 권리 소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환지 계획은 시, 군, 구청장에 인가받도록 되어 있는데 환지 계획 내용에 담기는 것으로서 적응한지, 증한지, 감한지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신청 필요 없습니다.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 부정 시에 토지 소유자 동의 신청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원하는 때, 신청하는 데 동의하는 때 환지 부정 가능한데 그때는 누구의 동의 받아야 된다? 임차권자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입지 환지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받아야 되죠. 이때는 임차권자의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올해 시험 나올 것도 해결될 겁니다.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괜히 제가 흥분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진도는 아주 쉽게 나갈 수 있는데 하여튼 50번은 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 58번입니다. 환지 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보셨고 2번 도시화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환지 처분 끝나는 날 이 말 보게 되면 소멸. 그리고 3번입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확정된다. 확정 동원해놓습니다. 다음 날 확정하고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다음 날이죠. 그리고 4번입니다. 제비 제한 보류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 권리 취득 분명 다음 날 취득하지만 제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그래서 우리 학교 용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용지. 초등학교는 초창기에 만들지만 중고등학교는 천천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학교 용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교육청에서 환지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비지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그리고 5번입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 이미 처분된 제비지의 경우는 제비지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소유권 취득한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나는 청산금 결정 확정 안다 모른다. 알면 넘어갑니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결정은 환지 처분 하는 때, 확정은 다음 날.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59번입니다. 용어정의 관한 설명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토지 등의 소유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또는 건설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말한다. 지상권자 주어놓습니다. 재건축 사업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 지상권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거 환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설 구분인데 정비기반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말합니다. 주택법상 부재설. 공동이용설은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시설로서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불리우는 것이 공동이용시설이 되게 됩니다. 다만 28회 때는 정비기반설 시험에 냈고 29회 때는 공동이용시설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겁니다. 대신 기본적인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은 무엇이다? 정비 기반시설이다. 공동이용시설은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준다. 그렇게만 이해해놓습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공동이란 말로 시작하는 공동수도, 공동화장실, 공동작업장은 모두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런데 공동구는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이 공동구는 전기, 수도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 소용하기 위해 파놓은 기반설, 터널을 말하는데 이 공동구는 정비 기반설이지 공동 이용시설이 아닙니다. 4번 대지 그냥 지나십니다. 5번 토지의 소유자의 재건축 사업에는 지상권자 포함한다? 빠진다. 빠진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용어 정의 얘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용어 정의는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립니다. 도정법에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도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이 노후 불량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20년, 30년, 40년이 나옵니다. 20년은 아파트와 L주택을 제외한 단독택이나 일반 건축물에 노후 불량 건축물에 연한이 준공 후 20년 경과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고 아파트 L주택의 경우는 30년입니다. 그리고 40년은 40년 동안 보수 사용했을 때 예상되는 보수 비용이 새로 철거하고 새로 건물 건축하는 비용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기간 보게 되면 그 뒤에는 보수 보강 비용이란 말 나와야 됩니다. 아파트 주택은 몇 년? 30년. 둘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20년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고 40년 이야기 나오면 40년 뒤에는 항상 보수 보강 비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사용하게 되었을 때 보수 비용이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로 건물 건축했을 때 비용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본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뭐가 시험 나오더라도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60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 쓰신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좋은 이야기입니다. 대신 우리 천재지변이란 말 찾으셨죠? 천재지변이란 말 찾으셨고 하나, 둘, 세 줄 밑에 토지 소유자 및 세입자 동의 없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란 말 보게 되면 주민 동의 없이 주관계는 사업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되어 수용 방수 사업하거나 환지 방식이거나 인가 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 사업하게 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그리고 세입 과반수 동의받아 정비사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저 세입자 뒤에는 뭐 놔야 된다? 과반수 해야 되고 세입자 앞에는 뭐 놔야 된다? 도지 등의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시장, 군수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이야기 나오면 뒤에는 과반수 앞에는 3분의 2 이걸 올해는 봐주셔야 됩니다. 주거환경사업은 저것만 반응습니다. 대신 천재지변 이 말 나오게 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2번 재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 과반 동의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 총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고 4번 재건축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4번 틀립니다.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정비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하지 않고 정비사업 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재개발. 그리고 5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직접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받아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총 4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동사업 시행자는 6명이고 재건축 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자는 몇 명이다? 4명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신한입니다.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이 둘이 추가되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범위이고 재건축에는 신한 포함한다 빠진다 빠진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빼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비교하게 되면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재건축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정비계획 위반 시에 재건축 사업만큼은 위반권자 지시하는 안전진단 통과한 때만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고 정비사업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업시행자와 관련되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는 조합 없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정비사업을 조합을 설립하여 실시하게 되면 각종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조합원의 동의 받아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문에 조합 총회 개최를 광고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출석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한 상태에서 각종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 발생하거든요. 반면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신문에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오늘 같은 날 밥 같이 한번 먹자고 카톡 한번 쭉 날리고 안건에 대해 박수 세 번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했을 때 특징이 되게 됩니다. 돈 많이 든다, 돈 안 든다. 돈 안 듭니다. 돈 안 드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정비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만? 재개발 사업에만 가능하고 재건축 사업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 구역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명밖에 안 되더라도 반드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뭐 만들어야 된다? 조합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 만들면 있어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는데 이 재건축의 경우는 주택 단지 안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주택단지 아닌 곳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은 1, 2, 3, 4를 집어넣은 4, 3, 2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 4, 3, 3위에 동의 받으라고 하면 동의 요건이 강화되어 있는 것은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재건축의 동의 요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 요건은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겠지만 저 4321이 재건축 조합의 설립 요건으로 설명되면 무조건 거부리는 겁니다. 4321은 어디의 조합 설립 요건이다? 재개발의 조합 설립 요건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다만 재건축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도 규제가 심하다. 그것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과 관련되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합은 이러한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구성과 관련되어 임원과 총회와 그리고 조합원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임원에 관한 규정이 10월 24일 날 대폭 강화되게 됩니다. 우리 시험은 언제 본다? 26일 날. 이틀 전에 바뀌는 것을 시험에 내면 그분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 아니겠습니까? 저 이틀 전에 바뀌는 것 시험에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달 전에 나온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 봤는데 이틀 전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원과 관련되어 시험거리 아니라고 제껴놓고 얘는 내년 시험거리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니까 한 두 개 정도는 아마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세상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원 시험거리 아닙니다. 총회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총회 의사결정 방법은 대부분 과반 출석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사결정하는데 아주 특별한 것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하거든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면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결국 올해 조합원으로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재건축 조합과 재개발 조합은 조합은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신 투기 과열 지구의 재개발 조합의 경우는 3단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지 조합은 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2단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정비 사업과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지 조합은 될 수 없다. 그것 하나 봐놓으시는 게 오래 필요합니다. 얘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조합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조합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0번은 답을 4번으로 잠깐 확인만 해 주십니다. 그리고 61번입니다. 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관계획 사업은 모든 사업 시행 방식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 줄에 수용한다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 등을 건설 공급하고 또는 환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부대시설, 봉시설, 오피셀 가로해 놓으시는데 이 말 나오는 것은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사업 시행 방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혼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혼용 안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환지처분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하지 혼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62번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갑니다. 1번 그냥 지나갑니다. 2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해 조합은 된다. 동의한 자 추천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자만. 반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강제로 조합은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지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합에는 임원은 집행부, 행정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요. 총회는 국회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같은 사람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신 우리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다수당 수장이 수상을 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지만 조합장은 뭐가 될 수 있다? 대의원 될 수 있다라고만 기억해 놓습니다. 조합장은 대의원 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공유란 말 보게 되면 항상 대표 1인입니다. 공유란 말 보면 대표 한 명이란 말 반옵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구분 소유자란 말 기억나십니까? 구분 소유자라고 하면 각각. 구분 소유는 각각입니다. 5번 주관개선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주관개선사업은 달동네에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 대부분 나라 땅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조합 설립하지 않고 정비사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3번입니다. 틀린 건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시간 나면 천천히 보시고 바로 2번 보십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라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2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3, 4번 묶음만 놓습니다. 3, 4번 묶음만 놓습니다. 나중에 아주 시간 많았을 때 지분형 주택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요건.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일 때 60조미터 이하의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지분형 주택은 공유관계이거든요. 공유관계
공동 소유기간은 10년이다. 그 정도만 한번 다뤘습니다. 대신 오늘 이 시간 보고 말든지 아니면 앞으로 생각 안 하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관리 처분 계획은 그냥 지나십니다. 나중에 다시 다른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64번입니다.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장 분수 등이 지정 개발자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 그 고시 1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지정 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조합인 시행자는 존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 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면 고시된 다음 날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고시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2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때 지체 없이 대지 건축에 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 하며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날부터 등기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 일체하지 못한다. 2번 맞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권리 발생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하는 날에는 권리 소멸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은 날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권리 취득은 그날 취득합니까? 다음날 취득합니까? 다음 날입니다. 4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민대표회의 구성원 수는 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합니다. 그냥 이거 나오면 틀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5번 주관개선사업에 따른 조준 밑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개선사업은 달동네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채권 살 돈 없거든요. 그래서 채권 구입을 면제 생략한다. 그렇게 판단해놓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주택법 해나가십니다.